가슴을 돌리면서 새벽에 걸어가는데 5m 앞으로 달려가더니 허리를 또 구부더니 아 그래 왜 그래 윤수야 왜 다쳤어? 아니에요 난 동전인 줄 알고 있었어. 누가 가래춤을 뱉어놔. 아유 부러워. 아유 진짜 있어. 고영수는 저 이 나도 연습 잘했어요. 예. 근데 고영수가 국군장병 위문 공연 가서 누가 노래를 빠르게 노래를 부르니까 군인들이 한 30~40명이 올라와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춤 막 추다가 거기서 안경을 건드려서 안경이 딱 무대에 떨어져서 군아빠를 발라서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주잖아. 그런데 자 이번에는 가수 여러분들 좋아하셔서 차중광 씨. 철없는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철없는 아내인데 털없는 아내가 소중한 아내가 아직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남편 방송하세요. 저 사람은 너무 진짜죠. 옛날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 옆에 타야 되는데 꼭 남편은 지금 회장이나 된듯이 뒤에 탁 누워가지고 간대요. 송하면 항상 운전하고 그러나 내가 옆에 타고 남친은 뒤에 타고 또 뺑기다는 거니까 없더래. 그러니까 또 속으로 또 자빠져 자는구나. 성남씨 성남씨 차 돌려 차 돌려. 나 여기서 차 어떻게 돌려? 왜? 아니 차 돌려봐. 아 왜? 그랬더니 음료수를 먹고 음료수병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진다는 걸 음료수병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쓰레기통에다 최종선수 공통인물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써보세요. 공통인물. 맞아요? 네. 공통인물이에요. 어, 유덕화 씨. 그렇다면, 다음에요. 에어컨 한잔 합시다. 그리고 술집 가서 이제 안주랑 딱 시켜놓고 이제 먹어. 안주를 막 먹어, 내가 뭐. 아, 형님. 그 안주 조금씩 드세요. 아, 술 먹으러 왔지. 안주 먹으러 왔어요. 지가 돈 내는 날이야. 안주 조금씩 먹으라고 난리야. 어떡하다가 우리 후배가 돈 내는 날 말도 마. 형님 술 먹기 전에 안주를 더 위에다 깔아야지 형님. 안주 빨리 먼저 드세요. 남이 잘 생기네. 이덕화 씨는 골프를 나가요. 1년에 몇 번 안 나가요. 이덕화 씨가 술 먹는데 아 내가 골프를 나가야지 후배가 어디 해줄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회원권 4개 갖고 있다. 네가 무슨 회원권 4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4개 있다. 어디든지 얘기 하라고. 토요일날 부팅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야 기다려. 내가 해줄게. 여보세요? 현수 씨냐? 어? 미국에서 손님이 나와서 그러는데 12시 쯤에 하나 뽑아줘. 어? 12시 18분? 어? 그래. 혹시 나는 못 가고 아마 덕화하고 정도 갈 거야. 야, 하자.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했어요, 부킹을. 그 다음. 아, 스케줄을 미리. 아, 내가 몇 시에 예약. 그 나이트 부킹. 나이트 부킹이었어? 나이트 부킹? 아저씨, 이거 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 번은 또. 서울에 있는 뭐 가까운 데를 나가고 싶대요. 거기는 또 이상의 시간 잘 속아야 된대. 그래서 전화를 딱 했지. 그 이덕화 씨하고 다 있는 데서 소주집에서. 여보세요. 이상의 시간. 아, 나 이상한데 내일 모레 있잖아. 그거 좀 하나 해줘. 11시 반쯤에.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상의 시 지금 골프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거기 못 삽니다. 자, 이어서 최지영 다시 보겠습니다. 와, 역시 화려해요. 고영필, 김동완, 노태우 있네. 웬만한 사람은 끼지 못합니다. 저한테 성대모사를 당한 사람은 제가 다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 나가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잔자식이 필요하세요. 뭐는데? 그러더니 촤 듣고 막 웃으시더니 좀 더 연구해봐요. 와, 야, JP. 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예, 그냥 뭐 작년에 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최병서는 성대모사를 몇 명이나 하냐? 한 100여 명은 비슷한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대통령 목소리 한 사람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산다는데. 아, 그렇죠. 100명을 해도 이 모양 입구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가서도 방에다 다 술상을 담고 다 먹고. 근데 참 음식이라는 게 편안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진짜 저기 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미스 다제 묵 좀 먹어봐. 묵만 좀 먹고 저쪽에도 지금 갈비 좀 이렇게 갖다 먹으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했지? 그렇죠. 그쪽으로 예, 아예 그럼 묵만 큰 거 지금 나물 이런 걸 안 먹고. 자, 그럼 희망의 시 볼까요? 희망의 시. 오, 잘 맞네요. 나 이경의 강민선 민수 행시 아줌마. 자, 나머지 분들이 전설일보에 있습니다. 전설일보를 저희가 막내 난 박미선을 사랑했고 행여수까지 결혼했다. 아니 이거 거추구나. 아니 이거 저는 이미 결혼했을 때, 근데 어디 외국 공연을, 아니 외국 촬영을 가는데 여자가 따라온다는 건 우리는 사실 귀찮거든요. 어, 아, 외국 남자 갔어요? 예. 저 발리까지 갔으니까 홍콩 거쳐가지고 말. 연인이 되게 출연 가는데 아니야. 근데 아주 사람이 괜찮아. 늘 먼저 앞장서고 뭐 촬영하는데 도움 주고 이래가지고 아니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온 거야. 아 근데 폐수업과 이럴 때 가만 있어봐. 여기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업과 나는 그럼 재혼했다고. 재혼했다고. 잘 들어봐. 그냥 좋은 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회식 자리 이런 데서 저 막 박미선을 야단치고 있어요. 네. 너는 집에 내가 선배가 술을 그렇게 먹고 속쓰게 하고 그러는데 날 팽개쳐놓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예사롭지 않은 멘트야. 아~ 왜 좋아하는 거를 역으로 치고 있는 거야. 아, 이름이 저게 작전이구나.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홍원이한테 얘가 막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그렇고. 페미스가 언제 생겼어요? 아, 작전이 어차피 괜찮아. 다 20년 지났는데 뭐. 그렇게 식으로 했던 얘기를 해? 뭐가? 페미스이라고. 신고까지는 안 했지. 그건 아니고. 네.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네. 저희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할 때, 슈퍼샤브를 할 때, 행윤숙 씨가 나랑 부르고, 권미숙 씨가 태양과 신부로 했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새 막 맨 처먹어! 이러고, 사실은 우리 와이프를 가지고 막 주워 박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넌! 여자한테 나 재수 씨한테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쉬워. 내 말로 내가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몰라서 그렇지 마. 재수 씨 얼굴 이쁜 얼굴이야. 그래주세요. 이런 코멘트를 그렇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식당에 오면 어떤 사람이 행현숙 씨 잘 있지? 지금도 헷갈려요. 이민숙 씨는 지금 활동 안 하시나요? 가끔 안 한대요. 난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 박미선 씨 얼마나 잘 벌어와. 얼마나 좋아. 벌 때 벌어야죠. 아니 요즘도 그 베드로 계속 하세요? 베드로? 아니 제가 늦장가를 갔어요. 지금 37이라는데 저는 38에 갔어요.
정신없이 이제 앞만 바라다가 올 때 있는데 결혼할 생각도 못했는데 주위에서 나 너 멀리서 찾지 마 저런 괜찮지 않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시집 안 올래? 그러면 오빠 근데 딱 잡아떼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유 나 될 거야 고생할 거야 몸도 약하고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래야 나는 종교가 기독교래야 돼. 근데 강해 강하시죠. 그걸 뜬 날 바로 승급제 큰 거 개그맨 시대 그래서 얘들아 베드로로 한번 신부가 남자는 두 여자 말자 그래야 된다. 또 그런 흔히 이야기는 오해받지. 아, 내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두 여자 평생 살아가면서 두 여자 말 잘 들으면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첫 번째 마누라 말 잘 들어요. 그렇죠. 마누라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딴 여자는 좀 됐어요. 딴 여자. 친구도 안 했어요? 친구도 여자 친구 안 했어요. 어디 있어? 아, 비자금도 있고. 아, 진짜 있어요. 번데번에 그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그 편집했더만 요번에 하지 마세요. 지금 땀 나는 거 보세요. 저 땀 나는 게 지금 땀 나는 거구나.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그거 안 듣고 가다가 잘 돌아가고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홍현 씨 말이 맞는 게 저는 지금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거기다 첫날 밤에 외박도 하셨다며. 아니, 첫날 밤에 외박을 하셨냐면, 그때 VIP들이 지금 너무 오셔가지고, 인사를 다니다가, 고스톱판을 끼고,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인사 다니다가, 어느 사무실에 가니까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고스톱을 치는데 끼고, 아유, 딱 한 시간만 해야겠다. 와, 새벽 2시에 들어가야겠다. 2시까지 하다가, 새벽 4시. 6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이 야 병수야 너 이런 거 조금 줄 테니까 가라. 아침... 이 양반도 좀 일찍 끌어오는데. 그래갖고 아침 8시에 집에 갔어요. 아유, 어디 있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덕화 씨 집에서 신부와 장부 앉아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특히 대전에서는 결혼한 날 밤에 신랑이 안 들어오는 게 품수입니다. 뭐야? 와, 우리가 1년에 두 번요. 이주일 씨네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지 마. 이게 하다 보면 여기서 고스톱 치고 여기서 포커하러 다 했는데. 처음에 재미로 하는 건데. 얼마나 근성이 심하냐면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보려고 저녁 늦으니까 사람들 다 가는데 이주일 씨랑 둘이 앉아서 맞고래도 하자니까요. 돈을 다 잃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해주일 형 또 재미있으니까 야 뭐 재필 거 없냐? 시계 재필고 시계 재필고 또 옷 다 재필고 야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가라. 그런데 옷이 있어야만요 못 가잖아요. 옷까지 다 끝까지 다 잃은 거야? 형 집에 가면은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린 개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맡겨주겠느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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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있는 건데 사자 평화. 그러니까 그럼 옷 좀 주세요. 옷 좀 입게. 그러니까 옷을 이줄 안 돼 이 자식아. 너 그거 재펴놓은 거니까 이건 하나 입거를 반바지 있잖아. 그게 그 추석 때니까 설날 때니까 이걸 운동한 거지 안 돼.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그림이 여기 위에 붙어요. 이걸 갑자기 반반처럼 아니 여보 그걸 왜 끼려고 해야 돼? 아니 누가 감정을 내놓지? 요즘도 그러세요. 왜? 아니 그게 한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골프를 지금도 사람들을 다 홀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걸 못 참아. 그때 또 되게 는 거예요. 아우야. 전 던지기. 아이고. 아이고. 끝내고 또 목욕탕 가잖아. 또 되게. 예. 뜨거운 물에 누가 오래. 이야.
있으니까 또 야식을 해가지겠습니까?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은 역사가 튼튼하니까 또 재미있는 야사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한 말씀 또 대표로? 네. 항상 우리 병사나 우리 평양에서 병용찬 행원하라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주위에 선배, 후배, 동료들 전부 다 감사하게 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좀 이끌어주시고 빌어주십시오. 후배님, 선배님, 동료들 감사합니다. 네. 씨, 김학래 씨, 최병서 씨, 당신은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신 우리의 전설들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믿거라!